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편입니다. 그들은 그 뼈아픈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몰락했습니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을까?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그 제국 시대의 제국들은 그들의 제국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 제국을 일으킨 주역들이, 그 황제들이 자기의 권력을 영속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요. 무슨 백성들을 안온하게 하고 복지정책을 잘 살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제국의 목적은 아니지요. 그 황제들이 자기의 권좌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위협받지 않으면서 제국을 영속화하려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죠. 자신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불멸의 신화를 만들고 미라를 제작해서 시체를 형태를 보존하고, 마치 그렇게 되면 영혼 불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연을 숭상했습니다. 나일강과 또 천혜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연을 숭상하면서 그 자연이 영원하듯이 자신들의 제국도 영원하리라 생각했고, 자연신을 본따서 자신들을 그런 자연신의 반열에 올리고 그 제국의 영원함을 도모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전적인 아시리아는 제국을 넓히는 데 총력을 다했고, 그래서 정복의 가치를 두고 틈만 나면 정복했습니다. 40여 개 국을 정복하고 아주 악랄하게, 잔인하고 무섭게 정복해서 경계를 넓히고 지경을 넓혔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넓히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명함에도 보면 회사 이름을 여러 개를 적어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명함 자체가 굉장히 여러 장이거나, 집회를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면
거기 장로님이든지 교회의 일꾼들 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하는 분들이 명함을 여러 장을 주는 것을 봤어요. 어디 운수업 회장이면서 또 어디 언론사 사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무슨 또 다른 또 회사도 있고요. 무슨 컨설팅 뭐도 하고 예, 보면은 야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모든 것을 다 알차게 부실하지 않게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니까 저같이 미말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에 있는 거 하나도 성실하게 처리하고 살기가 참 힘든 인생이면서 야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방이 몇 개나 될까? 우리 목사님 중에도 스케일이 제일 큰 분 중에 하나였던 하영조 목사님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영조 목사님은 마음에 머릿속에 방이 한 20개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시에 방 20개에 서로 아이템이 다른데 그걸 동시에 이렇게 굴리고 있다. 하 목사님은 몸이 아플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분주하면 병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일을 물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경도 넓혀가게 하시고 그런 거죠. 우리 스케일은 도저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수르도 역시 그렇게 넓혀가려고 했지만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력을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마지막 먹으려고 왔다가 거기에서 예 성경에 있는 대로 18만 대군이 한 번에 몰살당하죠. 역사에 의하면 패스트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8만이 몰살당하면서 국력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립니다. 주력부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은 살해당하죠. 바벨론은 거기에서 토사에 묻히면서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제국이 자취가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토사 속에서 발견된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은 그 교훈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신바벨로니아 신흥 제국은 우리는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국을 어떻게 지속시킬까? 아하, 그래, 교육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신화를 만들고 또 교육 정책을 펴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또 사회 문화 제도를 강화하고 그래서 제국의 가치를 펴고 그렇게 해서 영속하게 하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벨론은 역사가 제일 짧았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도 또 헬라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헬라 제국은 젊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가 일리아도 오디세이를 이 말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굉장히 철학적인 멋진 영웅적인 군주였지만 그 자신이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정복전쟁 다니면서 이름을 떨쳤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병을 얻어서 일찍 병사하고 제국은 네 개로 쪼개지는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교육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엘리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트죠. 신앙으로 잘 가르쳐 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머리가 잘 트이죠. 지혜가 있는 거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마음이 높아지면 세속화가 되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새벽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 신앙으로 가르치니까 머리들이 일찍 트이는데 그리고 나서 세속화된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일꾼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레티들 다 데려다가 식민정책도 여러 가지죠. 그 사람들에게 이 로마 제국은 나라를 이제 경계를 넓히거나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유다도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왕을 인정해주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왕으로 해주고 그래서 분봉왕 그들에게 그들의 지역과 행정적인 자치권, 경제권을 인정해주는 그 대신에 일정 부분 세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군사적인 통치만 로마에 복속된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고 현지 지역에서 분봉왕이 형성되는 로마는 그런 상당히 영리한 정책을 펼쳐서 전쟁을 하고 나서도 완전히 길을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계약을 맺어서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귀족들은 로마로 데려다가 로마 안에 포함을 시키고 원로원 안에 포함을 시키고 그들에게 서열과 또 자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헤롯 가문도 그래서 로마의 그 안토니우스라든지 이제 떠오르는 그 신흥 귀족들의 마음을 얻고 또 왕으로 임명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바벨론은 어리석게도 사람들 다 데려다가 제국에다 다 채워놓으면 엘리트들 데려다가 다 모아놓으면 이 제국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봐야 황제의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실패하는 거죠. 피해자가 된 것은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들은 허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성 또 하나님의 성전에 덕을 볼까 그랬는데 그건 이미 사사시대 때 결론 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힘이 있는가?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 자체가 힘이 있는가? 그거 자체로는 힘이 없죠. 그것은 성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 같은 거죠. 전기의 전선 케이블 같은 거죠. 케이블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전기가 흘러야 힘이 있는 거지.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데 껍데기를 갖다 놓으니 거기에서 무슨 힘과 영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은 더럽게 보자 그런 주의지요. 성경 깨끗하게 옆에서 끼고 다니면 무슨 영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말씀을 읽고 쓰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을 그에다가 얹어놓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루에 30분은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해서 덕을 보자. 그걸로 덕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 내 삶의 방향을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우리 찬양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운명이 되어서 내가 망하면 말씀이 망한 거죠. 그리고 말씀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지. 로마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신명을 걸었으면 나라 망하면 지도 망하는 거죠.
자기는 왕씨의 신하라고 얘기했던 정몽주는 왕씨가 망하니까 지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우린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쓰면 우리도 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니까 갑자기 우산이 없어지니 몸으로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우산 있을 때는 비가 아무리 와도 나는 비 안 맞고 뽀송뽀송하게 살 수 있다. 우산 치워버리니까 그냥 나무나 풀이나 바위나 똑같이 비를 다 맞아버린 거예요. 예. 능력이 있으면 견뎌내는 거고 아니면 다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중과 부족으로 숫자로 밀어대면서 바벨론이 와서 포악하게 밀어대는데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에돔 사람들은 옆에서 부치키는 거예요. 옆에서 전부 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보니엠이 팝송으로 만들었던 바벨론의 강가에서 아마 바벨론의 어느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축제를 벌이면서 포로로 잡혀온 난민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그 가운데도 곧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동질성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뭔가 슬픔과 한이 맺혀있는 그들에게 야 니네 배운 노래 하나 불러봐. 그리고 조롱 반 또 동정 반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죠. 그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슬퍼하면서 바벨론의 강가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방의 땅에서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랴. 나그네 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왠지 진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건드는 그런 이야기에 슬픔이 짙게 묻어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죄의식을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우리는 스스로 돌려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사자가 땀구멍이 없듯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열을 식히듯이 말이죠. 얄미운 사슴이 끝까지 도망가는데 사자가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사자 죽습니다. 사자 죽네. 왜냐하면 열을 못 식히니까. 그래서 빨리 단시간에 가서 잡아먹고 그늘 밑에서 하루 종일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식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죄의식을 벗어내지 못하고 아픔을 치료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죄의 짐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죠. 예. 우리의 죄의 짐과 마음의 멍에들을 주님 앞에서 씻음받도록 설계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될 것처럼 세상에 세상나게 우리가 눈이 멀어서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죽음의 병이 쌓여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처 속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 아니 그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관계가 어려웠다. 아니죠. 내 안에 쌓이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할 은혜가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예. 마음이 어둡다. 마음은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이 어둡다고 마음이 어두울 리는 없어요. 병이 오거나 내가 병원에서 이런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런 사람 다 어두워야 되잖아요. 늘 병자만 보는데 그렇다고 어두울 리는 없습니다.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청년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12시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한 반절은 새벽기도 온 것 같아요. 나눔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머리가 맑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업 되는 거죠. 뭐가 업이 되는가?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예, 그죠? 예. 콘서트장에 가면 흥이 밝아지고 식당에 가면 식욕이 밝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밝아지는 거죠. 어디선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파이고 은혜파여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믿고 연금보험이나 믿고 나머지는 세상 즐기며 멋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예,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늘 그런 생각하고, 예, 미디어 기기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생각들 다 하면서 아마 잊어버리고 살면 나의 제국이 영원하리라. 예, 옛날같이 애쓰지 않아도 나 혼자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적절한 돈과 적절한 것만 있으면 내가 시간 계획하면서 마음대로 살리라.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예, 바로 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내 옆에까지 와 있는, 아하, 앞으로 더한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눈이 돌려지게 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절반의 생명체밖에 안 되지만 그것에 빛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는, 뭐가 더 중요하구나,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유다는 빚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의 공동체에서, 예, 그 레저베이션 구역에 모여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 입이 내 혀가 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유다이즘의 강화로 되는 것은 그들이 또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실크로드를 일으키시고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고 오늘 또 꺼져가는 심지가 끄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죄의식을 제거하고 죄의 뇌관을 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정한 능력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예, 하루도 은혜 받지 못하는 날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집은 점점 전기가 꺼져갑니다. 이 등이 안 들어오고 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 스팀도 안 들어오고, 예, 분명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곳에는 더 심각한 병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예. 뭐 교회가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남습니다. 내가 병들고 사라지면요 역사도 사라지고 세상도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하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주님께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내가 덕을 볼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